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 아이를 오늘 분갈이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신데렐라입니다. 다육이 사랑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네, 소개를 할 때마다 요 아이를 손잡고 싶었는데요. 그동안에 미루고 참다 결국은 또 손을 잡고 왔습니다. 네, 신데렐라가 너무너무 이쁘죠. 물도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있고요. 네,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아주 착하게 나왔죠. 네, 그래서 신데렐라를 하나 또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도 있는데요. 또 데리고 왔습니다. 네, 제가 신데렐라 키우고 있는 아이를 살짝 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또 아이보다는 살짝 또 오래돼서 물은 더 진하게 들었어요. 네.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고 이 아이도 분도를 싹 올렸습니다. 네, 신데렐라가 이렇게 이뻐서 데리고 왔고요. 이 아이는 수연이죠. 네, 수연도 있어도 또 데리고 오고 싶은 아이가 이 수연인데요. 네, 이웃님이 이렇게 뽑힌 아이를 네, 제가 하나 그냥 선물로 줬습니다. 예, 이웃님 이사하면서 뽑혔는데 예, 이렇게 뽑혔다고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랑 이 아이를 한번 분갈이를 해볼게요. 이 아이는 완전 뽑혀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이 아이를 이 화분에 이 아이를 앉히면 될 것 같아요. 이 화분에. 그리고 이 아이는 다른 화분에 앉히면 될 것 같고요. 예. 흙은 방울토로 심어보겠습니다.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입니다.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죠. 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예, 좋다는 거 다 이제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많이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사용해 보셨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예, 흙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예, 입자가 아주 고르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고르게 돼 있고요. 잔잔하죠, 입자가. 예, 만드는 과정을 제가 밑에 설명란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만드는 과정도 한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엄청 꼼꼼하게 세심하게 만들더라고요. 다 채로 치고 또 비비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아이는 10kg에 25,000원인데요. 실시간 방송에서 구매를 하실 경우에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은 매주 금요일이랑 매주 일요일날 오후 4시에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구경도 하시고 또 화분도 판매하십니다. 화분 판매도 하는데 화분도 한번 구매해 보시고요. 네, 화분도 착하게 해줍니다. 화분을 구매하실 경우에 또 방울토도 선물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거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아이를 흙을 털어 볼게요. 이사 중에 막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됐나 봅니다.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 선물로 받았답니다. 화역도 엄청 많은데요. 화역 좀 제거 좀 하고 도라리를 할게요. 수연이가 이렇게 또 화역이 많네요. 수연이 또 푸른 수연도 있고 이런 수연도 있고 그러는데요. 푸른 수연이 얼굴이 짱짱해가지고 이쁘죠. 네. 저는 푸른 수연은 있는데 이런 입자가 잔잔한 이런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한번 키워볼게요. 요즘에는 막 국민이만 계속 데리고 옵니다. 국민이만. 네, 요즘은 국민이가 가격이 높죠. 창보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늘 날씨가 여기 하우스 안에 온도가요 3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엄청나죠. 여기는 계속 저기가 돌아갑니다. 한풍기가 예, 한풍기를 안 틀어주면요 완전히 찜통입니다. 여기는 완전 찜통. 예, 찜통입니다. 찜통. 다육이들이 삶아지고요. 삶아집니다. 삶아져 얼마나 더운지. 예, 하우스가 온도 얘네들도 이렇게 또 이런 적응도 돼야 됩니다. 여름에 잘 견디기 위해서는 이런 더운 시간도 예, 견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다 털고 깨끗하게 잔뿌리 제거 싹 하고 심어줍니다. 이렇게. 화엽 떼려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화엽 떼고 올게요. 네, 요 화분에 신데렐라를 요렇게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쓰는 흙을 살짝 깔고요. 이만큼 깔고, 방울토도 조금 깔고, 요 아이를 이렇게 앉히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어 볼게요. 신데렐라 너무 이쁘죠? 와, 이쁘다. 아, 이제 그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자꾸만 데리고 옵니다, 제가. 예. 예, 자리는 꽉 찼는데, 요즘에 밖에 나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노숙을 해가지고, 그나마 자리가 여유가 있는데요. 예, 이제 겨울에 노숙하고 있는 애들 이제 들어올 자리가 없겠죠. 이렇게 흙을 다지고요. 살짝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흙을 다졌고요. 이제 복토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복토로 이렇게 고정을. 너무 어울리는데요. 화분하고 어울리죠. 싹 심어주면 살짝 모아지게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너무 이쁘게 잘 됐습니다. 짠, 됐고요. 이제 요 아이는 여기에 요 화분에 심어줄게요. 요 화분. 흙은 이렇게 펴졌습니다. 제가 화엽도 제거를 싹 했어요. 오, 잔잔한 화엽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여기다 방울토 살짝 깔았고요. 이렇게 앉히면 될 것 같죠? 방울토를 조금만 더 깔고, 네, 이렇게 심으면, 예, 네. 흙을 채우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채웠어도요, 이렇게 탕탕 때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쏠려서 가요.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와, 너무 이쁜데요. 너무 이쁘죠? 탕탕 한번 칠게요. 이렇게 하고요. 이제 복토를 해주면 됩니다.
수연이 참 이쁘죠. 우리 다육맘들 다 좋아하시는 수연입니다. 흙을 안 다졌죠. 제가 흙을 안 다졌네. 그냥 쾅쾅 치기만 하고.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 많이들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쁘죠? 이 아이가 네, 제가 키우고 있는 신데렐라입니다. 네,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더 진합니다. 네, 이 아이랑 비교하시면 엄청 더 진하죠? 이 아이는 살짝 더 분도 많이 올렸어요. 네, 이 아이는 분을 이제 막 올리고 있고 이 아이는 분을 많이 올리고 있고 네, 많이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이 아이는 한 3년 정도, 네, 3-4년 정도 제가 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연 이렇게 분갈이 마쳤고요. 네, 이 아이 신데렐라랑 화분이랑 잘 어울리나요? 이렇게 신데렐라를 심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쁘게 분갈이 마쳤고요. 예, 분갈이는 이렇게 방울토로 했습니다.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입니다. 예, 방울토는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입니다. 요 방울토는 예, 이렇게 입자가 아주 고르게 돼 있고요. 엄청 정성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진 예, 이런 방울토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예, 실시간 구매 시 10% 할인을 해 주십니다. 예, 실시간은 매주 금요일이랑 매주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실시간 방송을 엽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또 화분도 판매를 하시고 있고요. 네, 또 다육이도 판매를 하시고 그런답니다. 요 방울토 달라고 하시면 주시고요. 아, 화분 구매 시 또 방울토도 선물도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아, 화분 구매 시 세트 구매 시 이 방울토 선물을 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들어가셔서 구매해 보시고요. 예, 요 분갈이 한 애들은 제가 일주일 있다가 물을 한번 싹 줄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 한 번 더 주고 예, 조금씩 소량씩 놓아서 이렇게 주면 됩니다. 네, 한꺼번에 막 푹 주는 게 아니고요. 한 바퀴로 삥 굴러서 일주일 있다 주고 또 일주일 있다 또 한 바퀴 더 삥 굴러서 주고 이렇게 주면 됩니다. 많이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분갈이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